올려놓고 올려놓고 올려놓으라고. 아. 지금 제 믹스 따라 하시는 거예요? 집중해, 집중하라구요. 네 선생님. 아, 어떡해 어떡해. 지금 완전 개판 났어 지금. 안녕하세요, 드라드라입니다. 오늘은 클럽에 가려고 노현동에 왔어요. 오랜만에 클럽 가죠? 그 가기 전에 배고프니까 빵집에 좀 들러가지고 먹을 것 좀 사갈게요. 클럽에서 빵 먹어야지. 어? 저 또 추워 죽을 것 같아요? 응? 강남 클럽 오랜만이라가지고 떨린다. 올랄라. 클럽? 있죠? 클럽 같이 오신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클럽은 온 건 아니고 DJ 하는 거 배우러 왔답니다. 긴장돼. 클럽 들어갈 때 줄 서는 느낌이야. 제일 처음 해야 될 거 USB 1이고 USB 2가 있잖아요. 1번 한번 눌러볼래요? 어, 1번? 입장. 제가 USB를 잘못 꽂은 것 같네요. 바로 꽂아주세요. 뺄 때는 꼭 이걸 눌러야 돼요. 뺄 때는 끼스로 볼게. 플레이리스트. 정리해오는 음악들 있잖아요. 이걸 다 정리해오는 거예요? 그게 있어. 사람들이 DJ들 서서 가만히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데 저희 굉장히 바빠요. 어, 이거 선생님 노래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 역시. 1번, 2번 있죠? 1번, 2번. 어. 1번 채널이 뭘까요? 이 볼륨이. 여기요. 그쵸. 처음에 너무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어. 반 정도만? 네. 올려놓고. 올려놓고? 올려놓고? 올려놓으라고. 아. 공주는 이런 거 안 해. 공주는 저런 거 못 해. 뭘 눌러야 될까요? 왜 우리 옛날에 곰플레이어 같은 거. 아, 이거, 이거. 플레이. 지금 소리가 다 켜진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끝까지 올려줘야 돼. 아. 곡을 멈추려면? 이거 눌러야죠. 아니에요. 이러면 다시 곡이 처음부터 하고. 아, 처음으로?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는? 이 곡만으로 우리는 믹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저번에 곡을 골라놔야겠죠? 네. 제목만으로 봤을 때 꼴리는 끌리는 거. 꼴리는 대로 끼스로 볼게. 백투 투 입장. 얘네 둘이 숫자가 다르죠? 124, 126. 얘네가 이제 BPM. 어때요? 안 맞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BPM을 조정할 수 있는 아~ 그러면 얘를 몇 번째 곡으로 맞춰줘야 될까요? 앞에 거랑 맞춰줘야죠. 그러니까 그게 숫자가 몇이에요? 124요. 그쵸, 124.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보다 많아요. 그쵸? 여기 잠깐 쉴까요 이제? 네! 선생님 자기소개 해주세요. 아 잠깐 쉬자고. 누구세요? 저는 DJ 호기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촬영 부탁을 했잖아. 이유가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어, 왜 호기를 왜 모르지? 활동을 오래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많이 몰라줘서 호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리고 싶고. 너무 좋았어요. 클럽 노래 빵빵하게 듣고 싶었거든요. 사심 채우러 왔어요. 어, 너무 재밌어? 선생님 저녁은 드셨어요? 만나기 전에 저 기분이 사진이 있어. 세줄이나? 아 작은 거 작은 거 말이 있어. 바로 믹스를 하는 것보다는 얘들도 법칙이 있거든요. 8마디가 되게 중요해요. 아 8마디 궁금해. 8마디 숫자를 안 보고 8마디가 됐을 때 이 버튼을 눌러줘요. 8마디 살라 보겠습니다. 어 저 피아노 배웠는데 손가락. 이제 이거를 또 셈을 해줘야 돼요. 본격적으로 멜로디가 들어가는 게 32마디쯤? 그쵸. 이거를 만약에 믹스를 했다고 쳐 기본 비트가 아우트로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계산을 해서 얘가 대략적으로 32마디에 네. 곡이 시작을 했으니까 얘도 예를 들어서 뭐 32마디나 24마디쯤 믹스를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믹스가 되겠구나 라는 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 너무 잘했어. 뭘 알려주지 이제 지금? 바로 믹스도 될 것 같은데? 곡 선택하는 거 알았지? 마디 볼 줄 알지? 알지 알지? 믹스하는 거를 바로 알려줄게요. 비트 매칭 이거 판 돌리는 거 솔직하게 말해서 한 1년에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 싱크를 누르고 네. 이 비트 싱크를 누르면 자동으로 해줘. 오, 세상 좋아졌다. 바로 믹싱하는 법 알려줄게. 로우 같은 경우는 다 깎고 미드 같은 경우에는 10시에서 11시 사이 이게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하이, 미드, 로우가 다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로우라고 로우. 생각을 하거든요. 가슴을 때려주는. 그치. 데라님이 준비해온 곡들을 보면은 데라스러운 곡을 되게 잘 골라왔던 것 같아. 끼스로 볼게. 얘네들은 너무 세기 때문에 준비한 거를 다 쓰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리오. 두 곡을 선택을 하고 앞뒤로 깔릴 만한 음악들은 골라서 셋 수서를 짜는 거야. 어떤 걸 듣고 싶어 지금? 지금 핫스톱을 그렇지. 여기 하나님이 큐를 잡고 내일 누르면 이 곡이 시작이 언제인지를 미리 알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어 여기서 핫스톱이랑 가라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스윗드림은 들어보지도 않았네. 한번 들어볼게요. 예의상 알아보고 틀으라고? 알았어. 아 공주 틀 줄 몰라.
가만히 있을 걸? 허거덩허거덩 쉽지 않네. 그래 우리 가만히 서 있는 거 아니야. 다음 곡 뭐 틀어야 될지 고민도 해야 되고 그 짧은 아, 그 자리에서 다 하는 거구나. 곡 같은 거는 미리 생각을 하고 온다거나 그런 줄 알았어요. 준비해온 대로 사람들이 놀아주면 상관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은데 가끔 가다가 이제 뭐 틀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은 그게 너무 신경 쓰여. 아 골치 아프다. 그래서 난 그 사람 나가면 그 곡을 틀어. 그래서 언제 맞출 거야? 아, 네 마치겠습니다. 기가 약간 이게 버릇인가 봐. 이걸 누르고 이제 그 다음 거 바로 하면 되는데 이걸 누르고 계속 빼고 이제 이걸 또 하고 또 빼고 이러고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 어? 이거 선생님 노래다. 넘어갈게. 이거 아가 나와야 돼. 이것도 넣어야겠다. 미치겠다. 지금 제 믹스 따라 하시는 거예요? 왠지 좀 찢어야 될 것 같다. 내가 왜 그 말을 하지 이제 이해할 거야. 하늘 몰라? 하늘? 웃기네. 정연아 몰라? 몰라요. 아 하늘을 몰라? 하늘이 누구예요? 웃기네 웃기는 소리 하늘 부른 사람 몰라? 몰라요. 와, 약간 좀 세대차이 느낀다. 저 써니로 시작할래요. 써니 다섯 곡 다 골랐습니다 여러분. USB? 대장! 어 레몬티 한번 더 만들어야겠어요. 긴장돼? 이게 전명선인데요? 예쁘다. 오마이갓. 레몬티가 안 내려가요? 변기가 얼어서 안 내려가나 봐요. 공주 레몬티 변기에 남아있어. 대박폴더 생겼어. 어떡해. 클럽에서 실수로 이거 트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고른 다섯 개 노래가 입장! 첫 번째 곡 골랐고 두 번째 곡 골랐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 있다 그랬죠? BPM 맞추기. 그쵸? 네. 맞춰. 네. 아, 네. 그치 올려 올려 다 올려야 돼 얘는 다 올릴 거야? 지금 완전 개판 났어 지금 갑자기 한번 올려버리니까 음악이 지금 난리가 났죠. 그 다음에 뭐하더라? 미드 아 미드 채워주시고 거의 끝나가요 곡이.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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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머머머 어 음악 끝나가는데 이것도 안 들고 있어 지금. 어머 어떻게 맞다 이거 얘는 건들라니 이거 안 되는데 지금 개차만 났죠? 오! 공화울 것 같아요. 순서만 좀 외우면 될 것 같아. 아 그래요? 진짜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지금 헤드폰 듣는다고 믹스 한 손가락으로 그러면 어떡해요? 두 손으로 이제 준비를 아, 해야죠. 아 두 손으로 어. 계속 엄마 어떡해! 어떡해! 아까보다 너무 괜찮아졌어. 혈을 끊기지 말고 바로 한번 들어갑시다. 네. 어떡해! 어떡해! 세팅 다 했어! 세팅 다 했어! 아 지금 못했어 이렇게만 믹싱을 하면은 손님들 약간 조금 지겨워하겠죠? 아, 내가 이제 알려줄 거는 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오 뭐야? 오~ 오~ 자 이제 이걸 아~ 춤추지 말고 본인이 해야 돼요. 네네. 몇 번만 연습 조금 더 해보고 이것 봐 손 저기 있죠? 어? 안돼 안돼 집중해. 네 선생님 집중하라 규. 왜 이것도 소리를 끝까지 안 올리는 게야? 나 또 갈게요. 가기 전에. 네. 또 갈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뭘 해요? 끝났어요. 알려준 건 다 알려줬어요. 이제 본인이 실수하지 않고 해봐야 돼. 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안 도와줄 거야. 해보겠습니다. 어머, 손끝 말라 그랬죠? 자 이제는 너 혼자 나와서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럼 쭉 틀어요. 그치 이제 논스톱으로 틀어야지. 어? 그게 맞아? 처음부터 틀릴래? 어, 어머머. 테드라미스 입장. 실수했어요. 티 안 났죠 여러분? 정해놓은 게 있는데 까먹고 시작한 거랑 믹스도 다 안 됐는데 확 꺼가지고 미쳤어. 갑자기 사운드 빈 거랑 조금 너무 아쉽지만 처음 시작해서 이 정도 한 거는 대단한 거지. 오늘 어땠어? 오늘 20살 되자마자 제 발로 걸어간 게 클럽인데 그때도 DJ 선생님들이 별거 없겠구나 맞춰서 틀면 되겠구나 그런데 지금 땀나요. 노는 모습만 항상 봐서 그런지 당황하는 모습을 안 봤는데 마지막 부분에 실수라고 나서 저희들이 진짜 눈이 딱 마주친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너무 당황을 하는 거야. 처음에 누가 잘하겠어요. 나는 다음번에 만약에 또 하게 된다면 네. 경험해봤으니까 네. 조금 더 집중해서 잘할 것 같아요. 나중에 클럽 열면 제가 한 타임 할게요.
그래서 재밌었지? 네, 재밌었어요. 그 마지막에 찍을 때는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지만 끼스럽게 잘했어. 끼스럽게? 여기서 마지막 문제. USB 뺄 때 뭔지 모르겠지? 뺄 때는 끼스럽게 살살 눌러주고 퇴자! DJ 원데이 클래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끼스럽게 부탁드려요. 네. You know you love me. XOXO. Ghost girl. 끝이에요. 뭔가 욕심나요. 이거는 지금 우리 치트키 쓴 거잖아요. 이거 안 쓰고 해보기. 그때는 만약에 또 하고 싶다고 하면 그때는 곡을 대라돈 주고 사오기. 좋아. 어쨌든 본인이 직접 준비해서 오는 거랑 남이 준비해서 오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니까. 맞아. 느낌이 아무튼 호기 선생님은 오늘 오랜만에 왔는데 저의 마지막은 호기쌤이 DJ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옆에 가가지고 사진 찍는데 이제 호기 선생님이 옆에 이렇게 쑥 고개를 내밀더니 너 살쪘다! 마지막으로 딱 그 말을 듣고 클럽에서 보지 못했죠. 또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너 살 빠졌어. 그럼... 근데 진짜 확실히 많이 빠졌어. 오, 감사해요.